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. 정책 목표는 아시다시피 5년 안에 100개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일본을 탈일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 5년 안에 뭘 탈피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 당시에도 이걸 한일 반일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의 태도나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가치 지향적인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.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사면 건의를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는 못할 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?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중견기업연합회도 있습니다. 종교단체도 했고요. 오늘은 심지어는 여당의 한 의원도 사면의 필요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면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장관이 된다면 이 사면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.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 언제까지 하실 거? 고민을 하시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관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 분명히 있습니다.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주무장관으로서 건의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니 참 소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평생 공직에만 계셔가지고 관료다운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